안녕하세요. 다다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고 쉬운 북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곤충 친구들이 있어요. 개구리, 파충류, 곤충인 나비, 무당벌레가 있어요. 귀여운 친구들을 만들어 보고 이 친구들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북아트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책을 열면 이 안에 나비의 한 사리가 들어있고요. 작은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북아트예요. 개구리도 열어볼게요. 짠! 이번엔 무당벌레예요. 안녕! 자, 무당벌레의 한 사리에 대한 내용이 이 작은 책 안에 들어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곤충 북아트, 파충류 북아트 만들어 볼게요. 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북아트의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다양한 자료를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책이 되는 이 아랫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눈치 채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종이접기의 기본 접기를 응용한 정말 초간단 북아트예요. 어떤 접기가 생각나시나요? 종이접기 기본 접기 중에 사각 주머니 접기라는 접기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각 주머니 접기를 이용한 북아트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 잘 따라하세요. 먼저 조금 큰 색종이를 올려놓고 선과 선이 만나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선과 선이 만나도록 작은 네모로 접어주세요. 펼치면 가운데 중심선이 나와요. 자, 이번에도 옆을 보면 열려있는 부분과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막혀있는 부분을 접을 거예요. 막혀있는 이 부분이 가운데 중심선에 만나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막혀있는 부분이에요. 막혀있는 부분 선과 중심선이 만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기다란 네모가 세모 모양으로 변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큰 주머니가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 큰 주머니 속에 손을 앙 넣고 양쪽 뾰족이를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면 짜잔, 사각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북아트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완성이 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 막혀있는 부분 아니고요. 막혀있는 부분은 놓고요. 여기 열려있는 부분을 끝부분을 자르지 않아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둥근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자, 여기 열려있는 부분이에요. 둥글게 잘라주세요. 자, 자르니까 훨씬 예쁘죠? 이렇게 잘라서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예쁜 종이를 붙여서 관찰일지를 쓰는 책으로 써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사리 도안에 색칠을 해서 한 사리 북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책이 되는 북아트는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붙여줄 친구들을 만들어야겠지요. 개구리, 나비, 무당벌레 차례차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만나요. . 먼저 무당벌레 북아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랫부분 북아트는 아까 만들어 놓은
사각주머니 접기를 응용하면 되고요. 무당벌레랑 잎사귀를 접어볼게요. 종이는 빨강, 초록, 검정색 세 장이 있으면 돼요. 먼저 무당벌레에 빨간색 몸통을 접어볼게요. 세모접기 먼저 시작할게요. 뾰족이와 뾰족이가 만나게 맞춰서 눌러주고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아빠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다리미질.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번엔 자, 양쪽 끝에 있는 뾰족이와 뾰족이가 만나게 접어서 내려오고 작은 아기 샘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펼쳐주면 가운데 중심선이 나와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는 게 아니라 이 중심선보다 살짝 옆으로 떨어지게.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살짝 옆으로 떨어지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거 뭐지요? 그리고 양쪽 옆에 뾰족이를 이렇게 접어주면 어디서 많이 본 접기지요? 우리 친구들 튤립 접기 아시지요? 자, 이거는 튤립 접기를 응용한 거예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끝에 뾰족한 부분을 다 조금씩 뒤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부분으로 얼굴을 꾸며주면 돼요. 뒤집어 놓고 자, 여기 있는 뾰족이를 적당히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계단 접기로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얼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접고 계단 접기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얼굴이 될 부분을 꾸며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검정색 색종이로 무당벌레의 얼굴 부분을 작게 오려서 붙여주면 끝나요. 이렇게 연필로 그려서 오려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대략 둥근 얼굴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얼굴을 오려서 풀을 바르고 붙여주면 간단하게 무당벌레가 완성이 돼요. 무당벌레를 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뒷부분을 조금 더 접을게요. 날개랑 이렇게 뒤로 접어서 끝부분을 약간 둥글게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자, 무당벌레는 등에 점박이가 있지요. 자, 점박이를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로 하시고요. 없으면 우리 친구들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완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귀여운 무당벌레 눈도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건 눈이 조금 큰데 우리 친구들 눈 스티커나 눈알을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짜잔! 귀여운 무당벌레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무당벌레가 올라가 있는 잎사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잎사귀 접는 방법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세모 접기. 뾰족이와 뾰족이가 만나게 눌러주고 쭉 따라 내려와서 아빠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다리미질.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적당히 계단 접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만큼 접었으면 뒤집어서 다시 똑같은 두께로 계단 접기. 이렇게 왔다 갔다 계단 모양이라 계단 접기라고 해요.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해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잎사귀 모양으로 오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오려볼게요. 이렇게 오리고 펼치면 잎사귀 모양이 나와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너비의 차이를 두고 넘겨주면 약간 조금 더 입체적인 잎사귀를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은 잎사귀 위에 무당벌레를 하나 올려주면 예쁘지요. 이렇게 풀을 발라서 무당벌레를 붙여주면 짜잔, 귀여운 잎사귀 위에 있는 무당벌레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책 위에 올려주면 멋진 무당벌레 북아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무당벌레 만들어서 예쁜 북아트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예쁜 나비가 붙어 있는 나비 한 사리 북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나비 접기는 삼각주머니 접기를 응용한 접기예요. 선생님이랑 삼각주머니 접기 먼저 해볼게요. 자, 종이를 올려놓으시고 뾰족이와 뾰족이가 만나게 눌러줍니다. 가운데를 타고 내려와서 엄지손가락으로 아빠 손가락 또 돼요. 아빠 손가락으로 다리 미질. 종이 접기를 할 때는 접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줘야 돼요. 다리 미질. 그리고 뾰족이와 뾰족이가 또 만나게 눌러놓고 다리 미질. 자, 펼쳐주면 중심선이 나오지요. 이 중심선에 맞춰서 막힌 부분이에요. 막힌 부분이 가운데 있는 중심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자, 여기도 중심선 보이지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여기 막힌 부분이 만나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살펴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가운데 가장 큰 주머니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눌러주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변신을 해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지요. 그래서 삼각 주머니 접기라고 해요. 자, 이 삼각 주머니 접기를 하고 나면 앞에도 세모, 뒤에도 세모가 있어서 날개가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이 날개 네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이번에는 열려있는 쪽이에요. 열려있는 쪽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만나게 이렇게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 열려있는 쪽이 중심선에 만나게 접어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쪽은 큰 세모가 있고요. 반대쪽은 접어 올려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자, 삼각형의 뾰족한 꼭지 부분이 내 배 앞쪽으로 목에 올려놓고, 자, 여기를 들어 올려서 접는데 여기 중심선 끝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는 거야. 좀만 더 이렇게 요 세모가 튀어나오게 앞으로 가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데 누르다 보면 여기가 선생님 안 접히고 이상해요. 찢어질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여기가 찢어질 것 같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속부터, 잘 보세요. 이렇게 속부터 가서 눌러주고 여기도 이렇게 속부터 가서 눌러준 다음에 여기 끝에 안 접히는 부분은 그대로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꽁꽁꽁꽁꽁.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날개를 날개끝과 날개끝이 만나게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잘 들어와야 돼요.
자, 나비를 살펴보면 여기 접히는 끝부분 보이시지요? 여기 끝부분, 끝부분과 요렇게 있는 뾰족, 여기 여기 튀어나온 부분과 종이가 만나는 이 끝부분과 여기 접힌 끝부분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설명 잘 듣고 따라 할 수 있지요? 여기 뒤에도 똑같아요. 접힌 부분이랑 여기 종이랑 접힌 부분이랑 만나는데, 자, 나비 몸통 끝부분, 머리 부분 끝부분 선을 연결해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쉬우면서 예쁜 나비가 나타나요.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손으로 접어주면 짜잔, 예쁜 나비가 돼요. 끝부분이 뾰족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오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더 올릴까요? 이렇게 뒷부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오려주면 둥근 나비가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를 쉽게 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나비를 아까 만들어 놓은 사각주머니 부가트 위에 딱 붙여주면 예쁜 나비 부가트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나비 접기는 삼각주머니 접기를 응용한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를 접어볼게요. 요 개구리는 부가트 뿐만 아니라 요거 하나만 접어도 정말 재밌는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랑 개구리만 접어서 점프 놀이를 했거든요. 자, 색종이 반장으로 접는 귀여운 개구리 접기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종이를 끝과 끝이 만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다시 한번 길게 끝과 끝이 만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펼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게 양쪽을 이렇게 만나게 문접기를 해주세요. 대문접기.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중심선을 내어주고 양쪽을 이렇게 문을 닫아서 대문접기. 자, 대문접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뾰족이와 뾰족이가 만나게 세모접기. 자, 이렇게 세모를 접었으면 펼치고 또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세모접기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뾰족이를 중심선으로 만나게 이렇게 중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요 가운데로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무슨 접기인지 아는 친구? 이거는 방석접기라고 해요. 이렇게 방석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펼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쏙, 쏙.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넘겨서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문접기를 해주세요. 가운데에서 만나게 문접기. 다시 위쪽 날개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보세요. 여기 위에 날개를 넘겨놓고 접으셔야 편해요. 이렇게 문접기. 자, 집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날개는 개구리 이제 앞다리가 되는 거예요. 앞다리만큼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다리가 됐지요. 이렇게 접어주고 아랫부분은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집 지붕 모양처럼 빼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까 접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혀요.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접어서 짠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개를 뒷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날개를 내려주고 바깥쪽으로 접어서 뒷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날개를 모아놓고 바깥쪽으로 접어서 뒷다리를 접어주세요. 뒤집으면 개구리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점프를 못해요. 뒤에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접어주어야 돼요. 엉덩이 부분에 살짝 계단 접기를 해줄 거예요. 뒤집어 놓고 살짝 접어서 올리고 다시 맞춰서 접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짠! 개구리 두 마리 한번 점프 해볼게요. 짠! 누가 멀리 가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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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먼저 갈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아니거든, 내가 먼저 갈 거거든! 자, 이렇게 개구리만 접어도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 놓은 다음에 귀여운 눈 스티커도 붙여주면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졸린 눈처럼 생긴 눈을 붙여줄게요. 눈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차이가 있지요? 얘도 붙여줘 볼게요. 안녕. 짠! 자, 개구리! 게임 시작해봅니다. 쭉! 아이고! 어머, 붙잖아! 아이고. 자, 점프. 점프. 나도 갈 거야. 나도. 나도 갈 거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나도. 너만 가냐? 나도 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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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도 접어봤어요. 개구리를 접어서 이 위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연잎 모양은 색종이를 둥글게 오려서 붙이면 돼요. 연잎 모양은 오리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둥근 모양을 대고 오리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둥글게 자른 다음에 연잎처럼 살짝 가위질만 넣어주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다음에 이 위에 올려주면 귀여운 연잎 위에 있는 개구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귀여운 개구리 만들어서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